네. 예전에 러시아를 약간 곰의 비유를 했었죠. 네. 약간 음흉한 이미지에. 네. 신뢰가 없는데 뭔 협상이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또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에서는 또 관련주들은 또 호재를 부르고 있는 이런 네. 상황들. 네. 당분간이라 이거 장기화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좀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연애로 표현을 하는데 그 연애를 오랫동안 하던 분들이 헤어질 때뭐 물론 이제 홧 김에 오늘 당장 헤어져 하고 연락을 끊는 경우도 있죠. 네. 갑자기.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아쉬운 쪽은 너왜 그래? 한 번만 만나죠. 뭐 이렇게 계속 해보면서 좀 본인 얘기인가요? 질척거립니다. 근데 네. 무슨 얘기냐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전쟁까지 불사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시작을 한 거지만 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난민이 뭐한 800만이다, 뭐 1000만 명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많은 사상자, 군인이든 민간인든 또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한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오늘로 딱 끝내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책임 소재를 또 따져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게 뭐 전쟁 승전보 혹은 뭐그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 뭐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 번에 나오진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진전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자체는 투자 심리를 상당히 개선시킬 수는 있지만 이것이 완벽하게 봉합을 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우리나라 그한 10년 전에 나온 영화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기억나요. 그 이제 그 이제 전쟁을 거의 끝내기 직전에 그 고지를 어느 쪽이 잡냐에 그렇죠. 따라서의 그 38선이 네, 달라지는 것처럼 맞아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이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최대한 좋은 그 위치를 선점을 해놔야지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전쟁이 그 격화될 수 있다. 협상은 좋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는 더 심한 공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협상에 대해서 진전은 계속 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은 상당히 좀 시간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달 동안 전쟁이 일어났다면 최소한 한달 가까운 이런 협상, 조율 과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관련 테마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뉴 팡. 네. 기존의 팡과는 다른 그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팡 하면 이제 뭐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 뭐 구글까지 쭉 네. 가는데 지금은 뭐 퓨얼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뉴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전쟁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하게 된 거. 대부분 이제 뭐 에너지 관련된 겁니다. 에너지, 뭐 원자재, 그리고 필수 소비재, 뭐 이런 부분들 관련된 예전에는 기업이었다라면 지금은 그 섹터들을 맞아요.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에너지라든지 원자재, 뭐 필수 소비재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 관련된 테마는 특히 이러한 테마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 과거하고 뭐가 다르냐면 예전에 중동 관련돼서 미국하고 중동하고의 어떤 전쟁 뭐 이런 부분들은 딱그 원유 하나만 있었습니다. 석유 그니까 하나만 네. 가지고 싸움이 발생되었던 것이고,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저기, 죄송합니다. 이란하고의 관계가 안 좋은 부분들, 뭐, 아프리카에서의 내전,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석유 하나만 가지고의 어떤 충돌이었지. 네. 충돌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금방 회복되는 부분들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이 싸움 자체가 석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 석유가 복합적이에요. 아니고 또 하나가 이두 개의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특히 맞아요. 첫 번째 식량. 그렇죠. 뭐 계속 곡물. 네. 말씀드렸지만 뭐 옥수수, 맞아요. 밀. 밀. 이두개 나라에서 차지하는 게전 세계 거의 30,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고 또 석유는 러시아가 엄청난 부분들을 그렇죠. 차지하고 네. 있고 또뭐 천연가스라든지 맞아요. 뭐 철강석 뭐할거 없이 두 나라가 해당이 안 되는 게 네. 없어요. 이두 나라를 빼고 나면 대체할 수 있는 곳이 마땅히 없다라는 네.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 이건 상당히 장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고 그래서 보신다면 그저께
새벽에 저녁에 보시면 전쟁 이슈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발생하면서 미국, 유럽 증시는 엄청 올라왔는데 반대로 동시에 유가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급등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네. 바로 해결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반증해 준 것이고 이러한 흐름들은 저는 최소한 1년 이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지금 자원 강국의 전쟁이다 보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여파가 지금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증시에도 여러 가지 이제 섹터에서 그 모습들이 특징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새로운 유황 중에 네. 그 에너지, 뭐 방위산업, 농업, 뭐 핵 등등에서 쭉 있다면 네. 우리가 어떤 섹터를 좀 단기적인 좀 베팅 재료로 보고 그 다음은 뭘로 보고 이렇게 갈까요? 네. 아니면 같이 가져가는 것도 좋고. 저는 뭐 당연히 다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뭐 좀 필수 소비재 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다만 이제 필수 소비재가 제가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좀 변화된 필수 소비재 쪽으로 해서의 관심을 계속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서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는 최근에 보면은 실적 추정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시장이 지금 재편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 대해서의 어떤 관심도는 저는 꾸준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평화협정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합의가 오늘 저녁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을 이제 마무리 짓는 거라든지 또 뭐 합의가 됐다고 해서 러시아 그 경제 제재가 바로 풀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풀린다라면은 경제 제재를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래될 것이고 또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 우려감들은 계속 장기적으로 갈 것인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대응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모든 걸 다 수입을 그러니까 네. 에너지를 수입을 해서 제품을 재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뭐 에너지라든지 원자재 또 식량 같은 경우도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변농사 하긴 하지만은 100% 자급자족을 못하는 그렇죠. 실정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대응을 못한다라는 법 못한다라는 거 그렇다라면 그러한 부분들의 이슈는 상당히 우리나라의 증시에 상당 부분 영향 끼칠 수밖에 없고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해서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등락이 좀 심하게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미국 금리 인상이 결국은 빅스텝으로 가겠다는 게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발언들 나오는 거 본다라면 네. 그러면 또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물론 바로는 아니겠지만 시간이 짧게는 뭐 1년, 뭐 길게는 뭐 한 뭐 1년에서 2년 정도 있다가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고 또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면 먼저 신흥국이 먼저 경기 침체가 또 오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러면 또 이제 그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필수 소비재가 또 약간 방어주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 전통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좀 투자자들의 피난처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필수 소비재라고 하면 또 그 좀 섹터의 바운드가 굉장히 넓어서 그쵸. 그러면 어떤 쪽으로 우리가 잡아서 특히 그 안에서 종목들도 좀 꼽아봐야 되는데요. 네, 저는 일단은 뭐 필수 소비재 예전하고 좀 다르게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에너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약간 이제 차량 뭐 10부제 운행이라든지 뭐 5부제 운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줄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꼭 우리가 차량 운행만 에너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집에서 쓰는 전기라든지 산업용도 마찬가지. 그렇죠. 산업용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외부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사주들. 저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네.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그러한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 굉장히 들어오네요. 수급도 좋아지고 네. 있고 네. 또 최근에 상당히 지난주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시장을 좀 주도했더라면 네. 이번 주 같은 경우 또 삼성 SDI가 또 상당히 맞아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라면 그 대안주로 또 이제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셀 업체들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 이제
픽스 소비자라고 했으니 통신주들. 최근에 보면 주가 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라든지 네. 뭐 KT라든지 좀 흐름을 보신다라면 아주 뭐 높은 주가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시장 대비해서는 덜 하락하고 뭐 KT 같은 경우는 물론 이슈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거. 네, 네. 결국에는 우리가 통신 기반 서비스는 이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높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영업무역을 좀 봐야죠. 네, 네. 선정을 좀 했는데 뭐 과거에는 뭐 필수 소비재라고 하면 뭐 먹고 쓰고 뭐 이런 거지만 최근에 이제 입는 것도 그렇죠. 들어갑니다. 네. 특히 리오프닝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는 좀 이런 게 좀 덜할 수 있겠습니다만 해외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수혜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의류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높일 수가 있고 영업무역이라든지 뭐 한세실업 같은 경우 약간 중저가 브랜드의 옷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소비 수요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럼 반사 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섹터별로 좀 주목할 만한 종목들 한 네 가지 정도 잡아 주셨는데요. 이래 놓고 이제 가장 좋은 종목은 또 네. 이제 다른 종목 잡으실 거죠? 네. 뭐 비슷한 뭐 종목 하여튼 맥락 안에 있는 네, 거니까. 맥락 안에 있는 거니까. 네. 네,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SOE 좀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유가가 요즘 변동성이 좀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저께 같은 경우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개장하자마자 뭐 하락을 해서 지금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유가가 이렇게 급등락을 많이 보여주게 되면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지만 정유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게 정제 마진이 높아진다는 그렇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작년 연말 가을 올 초만 하더라도 정제 마진이 5달러를 회복했다. 뭐 이것만 가지고도 정유사들 주목해야 된다. 실적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최근에 정제 마진 그 흐름을 보시면 뭐 약간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뭐 15달러, 뭐 17달러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정유사들은 엄청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이슈가 해소가 된다고 해서 에너지 가격은 절대 안 내려간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제 마진의 이 높은 정제 마진의 수준은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분기보다 오히려 2분기, 3분기에 대한 실적 상당히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전쟁이 끝나게 되면 오히려 리오프닝이라든지 산업이 재개되는 데 대해서 어떤 관심도 더 높아질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석유 수요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 네. 산업이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는 경유라든지 등유의 수요가 훨씬 더 높아질 수 네.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휘발유보다 경유, 등유의 수익성이 더 좋습니다.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럼 왜 그러냐면 그 원유에서 뽑아냈을 때 휘발유가 제일 적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실적 좋아질 수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요소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항공유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정유사들은 좀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부가적인 화학 제품의 단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럼 이제 왜 SOE이냐? SOE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기 배당 이슈도 있고 과거에도 보면 실적이 좋아지면 배당을 상당히 높게 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뭐 배당 매력까지도 같이 가져가 본다라면 상당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일단 목표가는 12만 원 정도 좀 높게 잡아놓고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쟁 중에도 그렇고 또 전쟁 그 위기 이후에도 리오프닝 관점에서 봤을 때도 투자 매력이 있다. SOE를 보고 계시고요. 자, 매매 전략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머선일과 함께 하신 분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